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제16장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 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라살이 불탄자들이 드렸던 놋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네, 오늘 본문은 고라와 나단 그리고 아비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 대항하고 그 반역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반역을 단순히 지도자 한 사람의 지도자에 대한 반역으로 보지 않으시고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여기시며 이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질서 그리고 영적 권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대해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의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앞서 12장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것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레위와 르우벤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레위의 자손 고앗의 손자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이 아비람과 온이 반역을 꾀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가운데 유력한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넘치게 스스로를 높이고 왕이 되려고 했다라는 모함을 하면서 그들을 끌어내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모세는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응하지 않고 사절의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렸다라고 증언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이라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고라 일당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을 전달하며 레위 자손으로서의 너희의 임무와 그들의 위치를 상기시켜주고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자신의 위치와 신분에 만족하지 못했고 최고의 지위를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불의로 당을 지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내가 너희에게 맡기신 사명을 너희가 잘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라 자손들에게 고라에게 너희에게 맡기신 이 일이 작은 것이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교회 안에서의 역할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고라 자손들은 특별히 거룩히 구별되어서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작은 일로 여기고 자신의 사명을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높이며 명예와 권위를 세우는 일에 열중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명예와 권위를 위해 살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높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자신의 뜻을 먼저 세우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오늘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히 그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라 일당은 자신의 위치, 자신의 임무를 잃어버리고 교만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모세는 반역자들을 온갖 겸손과 온유로 대하며 지혜롭게 이 일을 해결하고자 했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참 백성의 참 지도자인지를 시험해보고자 하여 어쩔 수 없이 고라에게 금향료를 가지고 성막 앞에 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모였고 고라는 이 기회를 통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반대 운동을 전개하려고 하였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나시고 순식간에 고라와 그 일당들을 없애려고 멸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라 한 사람의 선동으로 멸망하게 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 이 반역자들에게서 떠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모세는 백성들이 악인의 활동에 동참하지 말고 고라일 땅의 장막에서 떠나게 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모세가 말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 대적자들을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이 갈라지게 하며 반역자들과 그 가족들을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향하던 족장 250명이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라일 땅과 250명의 족장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였다가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자들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그들을 남김없이 불사르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의 회중들의 반응입니다. 여전히 다음날 모세와 아론의 회막의 앞에 모여 그들을 원망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의 종들을 다시 치려고 도전합니다. 그때의 구름이 온 회막을 덮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순식간에 멸하고자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이제 이 백성을 떠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엎드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세 번이나 자신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백성들을 위해 백성 사이에 중재자로 이들이 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시작되었고 백성들 사이에는 연병이 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아론에게 그 죄를 속죄하도록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에 회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로 서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내몰리게 될 것을 알겠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론이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기 위해 위엄을 무릅쓴 그 희생의 정신으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그 연병이 그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적인 중보자 아론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죄 중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중보자 아론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오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론의 속죄는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했고 그 효력 또한 일시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는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고 그 효력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직분을 망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각 가정과 직장에서도 우리의 신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궁극적인 직분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직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직분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직분은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권위 그리고 명예보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직분을 성실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또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의 어떠함보다 나의 권위나
나의 명예나 나의 이익보다 우리가 주께서 주신 사명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이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나의 죽음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신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그 어떠한 권위나 우리의 이익도 우리의 사명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또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맡겨주신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청지기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라자손의 반역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크고 큰 은혜인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명령하신 그 직분을 따라 주님의 그 명령대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며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의 목숨보다 귀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성실히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